안녕하세요. 플라본 같은 부득재님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 내시아 제주도에 왔는데요. 제주도에 온 이유는 바로 꼬마 사슴벌레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쪽으로는 꼬마 넓적 사슴벌레가 있고요. 제주도에 많이 살고 있는 바로 큰 꼬마 사슴벌레, 길쪽 꼬마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겸사겸사 힐링 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지금 채집 현장입니다. 앞서서 누가 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나무들이 좀 뽀개져 있긴 한데 꿀꼬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멋있게 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이뻐요. 제주도 특산종이죠,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친구예요. 과연 나올까요? 여기 시크는 있다. 와, 이거 뭐... 일단 펼 수 있는 데부터 내 아래 내려 나무가 없어. 그래도 아직 살이 많아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 오 있다. 넓적이. 오, 넓적이 나왔다. 야, 오,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야, 나왔다고? 야, 유충 나왔네. 아, 길쭉꼬마야? 야. 자, 이 친구는 길쭉꼬마라고 해서 피귤러스입니다. 저도 피귤러스 유충이 여기 한 마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서 지금 현재 길쭉꼬마는 나왔습니다. 현재 수영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 친구들은 다 커도 1.5cm를 넘기가 힘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삼령 유충마저도 이렇게 작습니다. 곤충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한번 즐겁게 채집을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 1령부터 2령 다 나와야돼. 진짜 작죠 여러분들? 야, 지금 같이 온 우리 몇 년 전이지? 한 5년 전인가? 4년 전? 4년 전부터 거의 소형종 팀원으로 같이 있었던 우리 친구들인데 여여치 성인이 되고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이랑 같이 채집을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보통 제주도에는 팽나무가 많은데 이 소형종 친구들이 니기리우스랑 피귤러스 친구들은 보통 팽나무, 푹 썩은 팽나무에 산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교적 수월하게 채집... 나 땅바닥에서 도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여기 있죠? 이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잠깐만요. 길쭉꼬마가 나와주었습니다. 진짜 작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작아도 이게 키우는 재미가 있고 사이클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니아층들에서는 인기가 많은 종인데요. 한 번에 채집이 돼서 많이 분양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 또 안 보이더라고요. 팽나무를 가져가서 직접 산란 스팅을 하지 않는 이상 산란을 받는 건 조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마리 벌써 성충이 확인이 되었어요. 나무들이 많은데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에 가야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해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확실한 거는 뿔꼬마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으려는 이유가 사이즈도 좀 큰 편이에요. 아까 길쭉꼬마 사슴벌레는 엄청 작잖아요. 근데 뿔꼬마는요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짜잔. 와, 야야, 턱 봐봐. 진짜 멋있어요. 턱 앞에 쪽이 굉장히 사슴뿔처럼 멋있게 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좀 아쉬운 점은 젤리도 먹지만은 육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끔 자신이 낳은 애벌레들을 먹기도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미러미나 귀뚜라미 수채를 자주 잘 챙겨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우선 길쭉꼬마 사슴벌레랑 뿔꼬마 사슴벌레 지금 현재 생태 확인했고요. 채집도 완료하였습니다. 야, 자, 오, 야, 애사슴벌레도 나왔습니다.
저희 사슴벌레가 광택이 진짜 좋아요. 턱을 보면 진짜 광택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뭔가 다른 느낌이랄까? 여기 뭐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요, 이게 팽나무인데요, 팽나무가 좀 푹 썩어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도 부셔질 정도의 이제 부셔질 정도의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야 확실히 몇 마리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살살 슉슉 살살 슉슉 슉슉. 자, 오케이. 와 뭘 보이십니까? 감동이다 감동. 얘네들은 한 나무에서 좀 단체로 발견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찾으면은 최소한 세네 마리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까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세 마리입니다. 오케이. 여기 한 마리.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이 라인으로 보셨을 때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 바닥 부분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붕 떠 있지만은 이게 좀 약간 수분기가 살짝 있고 딱딱하긴 한데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해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좀 쪼개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썩은 나무예요. 유충도 있네. 와 유충도 나왔네. 아마 이 친구가 아마 뿔꼬마일 거예요. 뿔꼬마 유충. 저도 오랜만에 카페에 글 좀 써야겠습니다. 아 동양달팽이 죽은 폐각. 그러면 저기 와 진짜 크다. 우리나라 토종달팽이입니다. 동양달팽이. 야, 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광택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크기가 작긴 하지만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슴벌레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채집에 집중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썩어 있는 나무들을 패는 게 좋은데요. 이건 너무 썩었다. 부식이 너무 많이 된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떼어 먹겠습니다. 버섯. 자 여러분들 이런 나무가 팽나무이거든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쪼개졌어요. 이거 애벌레 나온다. 제 사이즈가 큰 거 봐서는 애사슴벌레 같아요. 어서. 뭐야 와 도롱뇽도 있는데 과연 뭐인가? 뿔꼬마? 큰데? 뿔꼬마 맞죠? 뿔꼬마다. 아 꼬만데요? 어? 꼬만데요? 길쭉이야? 길쭉이에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대부분 꼬마 사슴벌레 친구들은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나무보다는 이렇게 부식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무 결이 어떻게 생긴지 확연하게 보이시죠? 지금 채집을 하고 있는 친구는 투곤주와 친구 제 수제자입니다. 아주 잘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주 그냥 평생한 친구죠. 근데 보통 이런 쪽에 땅을 파면요 성충들이 많이 나오고요. 보통 잔뿌리 쪽으로 가게 되면 삼냥 유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쪽 초기 땅이랑 제일 가까운 나무 쪽에는 일령이나 이령 중 유충들이 많습니다. 땅 깊숙이 들어갈수록 삼냥 유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야 한 마리 나왔어요. 진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집은 항상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거든요. 애사슴벌레. 아까 수컷 나왔으니까 제주도 한 쌍 완성이 된대요. 우리나라 노래기인데요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 신기한 것도 나오네요. 역시 제주네시아. 자 비주얼이 굉장히 좋죠. 와 필리핀의 그냥 약간 우림 같은 약간 비슷해요. 여기는 그냥 넓적이만 나오네.
넓적이는 진짜 많이 나온다. 보게 되네 여기 와서. 잘 가렴.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뿔꼬마도 잡았고 이제 길쪽꼬마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와,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정글 같아요. 여기 보면은 타잔이 타도 될 것 같은 그런 덩쿨이 이렇게 있습니다.